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럼마입니다. 그저께 비가 오고 어제 저녁부터 계속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꽃모종하고 그리고 풀 뽑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또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디기탈리스를 두 개나 뽑아갔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꽃을 훔쳐가는 사람은 저는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뭐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은 디기탈리스를 훅 뽑아갔어요.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아침부터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영상에 올렸던 레인보우 바이솔. 제가 바이솔 중에서 요 아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바이솔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지만 이 멋있는 아이는 이 레인보우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자구 좀 보세요. 자구가 줄기가 이렇게 굵으면서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무암 하전석에다가 생명토를 이용해 가지고 석부작을 했어요. 여기는 레인보우고 여기는 초이스 그리고 여기는 누주. 누주는 조금 웃자라요. 같이 물을 주는데 겨울에는 빨개서 또 구분이 안 갔는데 지금은 여름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두한 색감이 다 나가지고 또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저는 이제 요 레인보우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정말 멋있게 생기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요 아이는 레인보우 바이솔. 그리고 여기는 초이스. 웃자람이 조금 있는 누주. 여러분 여기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거미줄 바이솔이 저는 거미줄 바이솔이 이렇게 많은데 요 아이에서 다 제가 뗀 거예요. 불리고 이쪽으로 불리고 또 여기도 불리고 이게 하나분에서 다 떼가지고 이렇게 개체수로 불려놓은 거예요. 거미줄 바이솔은 진짜 자구도 잘 생성을 하고 아주 순둥순둥 잘 크는 게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또 꽃도 스스로 알아가지고 꽃도 이렇게 필 만큼만 핀대요. 다 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서 꽃대가 이렇게 두 대가 올라왔어요. 여기도 하나분에서 여기 한 모체에서 자구까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중에서도 한 이렇게 한 포기가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화바이솔도 잘 크고 있고 꽃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이 바이솔 중에서요.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바이솔들이 꽃이 다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미줄이 제일 잘 피고 그리고 연화바이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백두산 바이솔이 꽃이 피었어요. 백두산 바이솔도 굉장히 멋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해바라기처럼 초록색 해바라기처럼 생겼고 자구도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구를 분리시킬 때 굉장히 좀 약해가지고 이름보다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분갈이할 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 꽃은 이렇게 아이보리톤. 꽃은 거미줄이 더 예쁘죠. 그리고 제가 호랑이 발톱은 꽃피는 걸 못 봤어요. 솔방울도 꽃피는 걸 못 봤어요. 다 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블랙탑은 꽃은 피는데 이렇게 백두산 바이솔이랑 조금 비슷하게 펴요. 그리고 저 블랙탑은 꽃이 피니까 아이들이 형태가 다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여기 요것 좀 보세요. 이 거미줄이 띨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중간중간 다 속 가져야 돼요. 자구도 독립을 시켜주고 여기 이렇게 빽빽해요. 이쪽에도 제가 미리 떼가지고 비가 와도 전혀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비 올 때 어떡하냐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맞춰요. 그대로 지금 이틀 동안 비를 맞은 불륜의 바이솔들이에요. 이제 겨울을 지나서 봄까지는 이렇게 빨갛다가 색감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연두한 빛으로 색감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블랙탑도 좀 솎아야 되고 여기도 좀 솎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장마 가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빡빡하면은 아이들이 위로 자라요. 요건 지금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위로 자라고 있는 이게 주얼리 바이솔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항아리
항아리에 빡빡했던 애들을 이렇게 헐빈하게 다 솎아줬어요. 여기도 거미줄 바이슬이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굉장히 크네요. 제가 봄에 유박을 줬더니 이게 너무 우쩔한 것 같아요.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여기 여러분 백두산 바이솔, 여기도 꽃이 피는데 이런 식으로 피어요. 연화 바이솔처럼. 여기도 제가 아침에 이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솎았어요. 여기는 또 마사를 갖다가 복토를 해줘야 됩니다.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고운 마사로 이따가 제가 복토를 해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 동안 비를 듬뿍 맞은 저희 집 바이솔들 예쁜 얼굴을 영상에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개이는 것 같아요. 저쪽에 팔공산이 저렇게 지금 구름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예쁜 아이들 예쁘게 봐주시고 물론만은 다음에 다시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